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그린 세계지도 탐험가 박철홍입니다. 부제로 제가 이런 걸 달아봤어요. 숨어있는 이 세상 모든 음악을 찾아서 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용어로는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뮤직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어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이라든지 동양음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그곳의 민족음악 또는 그런 특성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진 그곳 자체의 대중음악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월드뮤직이 어떤 음악의 구분을 지어서 이것은 월드뮤직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이 사실은 월드뮤직이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음악도 월드뮤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탐험을 해보려고 하는 음악의 영역은 클래식 부분은 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너무 많은 연구가들이 이미 따로 이것들에 대한 그 자료는 집대성에서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주, 유럽을 포함한 그곳의 음악들, 팝, 락, 재즈 등도 역시 배제해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음악도 너무 많은 애호가들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직접 연관의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제3세계의 음악, 이 월드뮤직의 큰 영역 속에서 제3세계의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대중음악까지 끌어안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음악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그 영역이 그래도 너무 넓습니다. 해서 기존의 그 서양음악 부분과 팝락 부분은 논의에서 배제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나머지 이 넓은 영역들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 새로움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음악들의 거부 반응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3세계의 음악이라는 것들은. 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단순히 호기심을 뛰어넘는 또 아니면 자기 기호에 잘 맞는 음악의 스타일만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방대한 월드 뮤직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탐험을 해보시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두고 고려를 해보다 분류 방법을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에 지역적인 구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렇다면은 뭐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으로 나누고 또 아시아도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막 갈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아프리카로 해서 그 분류가 상당히 넓게 지역적인 구분이 가리라고 봅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북미, 중미, 남미 또 카리브해 연안의 지역들로 이렇게 나누어질 테고 그 외에는 오세아니아 주부 있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지역들 그리고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지역 구분 안에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지역 구분의 이야기가 좀 끝이 나고 나면은 명칭적 구분으로 접근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듬 이름들, 삼바, 룸바, 탱고, 샹송, 간초네 이런 리듬적인 구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손, 클라베, 카포에이라, 가물란 등과 같이 어떤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그 명칭을 창조한 그런 구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근처에서 만나는 걸로 본다면 우리가 즐겨 쓰는 K-POP이라는 용어라든지 또 첨단 전자장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렉트로 뮤직, 또 EDM, 컴퓨터 관련한 댄스 뮤직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명칭적 구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음악들은 사실 전부가 서로서로 혼합되고 섞여져서 이미 잡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아주 세분해서 갈라내기는 힘들는지 몰라도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갈래를 찾아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분법을 본다면은 어떤 특성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춤음악이든가 이건 어떤 전통의 복원인가 또 혹은 아예 새로운 창작품인가 집시음악인가 인디어음악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적 구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방대한 영역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락하는 대로 다양하게 소개해 볼 테니까 개척하는 기분으로 같이 공부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료 영상이나 음악들이 참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화질이나 음질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곡들도 많이 존재할 텁니다. 한데 우리가 옛것을 고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약간 낡은 영상의 낡은 음질도 매력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육적인 자료로 남겨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반영 외에 어떠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제가 이 많은 영역을 준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혹시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서적이 경계를 넘는 월드 뮤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9년간이니까 최근간 출판입니다. 아는지 신설령 공저입니다. 다음으로 월드 뮤직 세계로 열린 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영보 저로 되어 있고 해토에서 나왔습니다. 2010년간이니까 조금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비서구 사회의 대중음악 인문적 고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국 서적인데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한 책이에요. 피터 매뉴얼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고요. 홍규 씨와 최유준 씨가 동시에 같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아카넷에서 출판이 되고 2012년간입니다. 부디 방송 시청과 함께 같이 책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지역적 구분에 따라서 큰 영역별 속에 개별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숨어있는 음악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서 동일한 특성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 이 말은 이제 소개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집시 음악입니다. 이 집시는 한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그 안데스 음악, 잉카 음악 이런 것들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보다는 특성별 구분이 앞서서 나라를 지칭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 음악을 먼저 시작할 텐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집시 음악도 헝가리인가 루마니아인가 보스니아인가 세르비아인가 이런 식으로 또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집시 음악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세부적인 지역 구분을 나누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구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첫 시간이더라도 그냥 지나가려니까 좀 섭섭합니다. 해서 감상곡 하나 정도는 이번 시간에 같이 감상을 해보고 아마 다음 시간들부터는 감상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방송 시간도 조금은 길어질 텐데 단순히 흥미를 위한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짧게 흥미나 가십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학문적인 요소,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보실 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민요로 알려져 있죠. 알렉산드르 로바노프스키가 작곡을 했고 알렉산드 말라니니 노래를 했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Confession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아마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아 저 곡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1992년도 KBS2 TV에 사랑을 위하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귀에 익숙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같이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очарована, околдована, с ветром в поле когда-то повенчана, вся ты словно в оковы закована, драгоценна. Моя ты, моя женщина, не веселая, не печальная, словно с темного неба сошедшая, ты песнь моя, обручальная. Звезда, ты моя сумасшедшая, я склонюсь над твоими коленями, обниму их с неистовой силою, и слезами
и стихотворениями обожгу тебя, добрую, милую. Позабудется, что не вспомнится, то не исполнится. Так чего же ты плачешь, красавица? Или мне это просто чудится? Очарована, околдована, с ветром в поле когда-то повенчана. Вся ты словно в оковы закована, драгоценная ты, моя жизнь.